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시민 옹호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형별 장애 이해, 발달장애인 지원과 의미, 시민 옹호인 활동 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서울 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인데요. 각종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가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구로사랑 상품권을 차례대로 지급합니다. 구로이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일반공모, 기획공모, 주제지정공모로 나뉘는데요. 공모 분야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 심의와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